새해의 첫 단추를 끼우는 1월 1일은 기대와 희망이 가득한 날입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에는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고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며 가족과 함께 떡국을 먹으면서 좋은 한 해가 되길 기원하죠. 그런데 달력을 보면 1월 1일에 신정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세배와 떡국 먹기는 왜 1월 1일에 하지 않고 매년 날짜가 바뀌는 설날에 하는 걸까요? 신정과 설날에 대한 궁금증, 3문 차이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은 양력이라고 하는데요.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쓰던 달력은 음력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지냈던 설날은 바로 음력 1월 1일을 가리키는데요. 양력과 음력은 한 해의 날짜 수가 다르기 때문에 매년 설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구한말까지 음력을 사용하다 1896년 을미개혁 때 양력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부터 설날은 양력 1월 1일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양력 1월 1일을 신정, 음력 정월 초하루를 구정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는데요. 신정은 새로운 설날이라는 뜻이고 구정은 오래된 설날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름에서처럼 구정은 오래되고 없어져야 할 명절로 취급된 것인데요. 일제는 신정을 세면 근대적이고 구정을 세면 뒤떨어지는 것이라 홍보하면서 구정을 세지 못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구정은 아예 공휴일에서 제외해버렸는데요. 사실 그 속셈에는 민족의 명절을 말살하려는 의도도 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광복 후에도 구정에 대한 압박은 계속되었는데요. 신정은 연휴로 지정된 반면 구정은 여전히 평일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신정이 세계 공통의 명절이니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런 순환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꾸준히 우리 고유의 설날을 명절로 지냈는데요. 구정이 평일이던 당시에도 부모님들은 새벽 일찍 조상님께 차례를 드리고 어르신께 세배를 한 후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박받던 구정은 1985년, 90년 만에 민속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공휴일이 되었다가 1989년 설날이라는 이름을 되찾았고 1990년부터 연휴로 지정되면서 신정과 구정의 지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달력에 신정이란 이름이 적혀있는 것은 설날이 구박받던 시대의 마지막 흔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신정이란 말보다 새해 첫날 같은 알기 쉬운 말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요? 정리하면 신정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1월 1일의 명칭이고 설날은 전통적인 우리의 명절로 음력 정월 초하루입니다. 3분에 없는 상식의 차이, 오늘의 3분 차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